티팟을 아세요? SBS JTBC도 티팟으로 듣고 YTN 연합뉴스 TV도 티팟으로 듣고 스포츠 채널 종교 방송도 티팟으로 최신가요 팝 클래식도 티팟 라디오 방송도 티팟 와 이 모든 채널을 티팟에서 들어보세요. 티팟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팟을 검색하세요.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던 게 아닐까. 5년 전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후회와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형님이 취미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그 빗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형님하고 저하고 취미가 같아요. 그래가 보름 빌려 타고 형님한테 갖다 드렸죠. 그리고 2주 뒤에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길 만큼 우애가 깊던 형제. 수철 씨가 권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형은 빗길 미끄럼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때문에 그 기종을 샀는데 저는 그 기종을 좋아해서 잊으려고 하는데 사는 마음이 쉽습니까 그게? 그 죄책감을 안고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하지만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수철 씨가 힘든 내색을 하지 못했던 건 조카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황망이 아버지를 잃은 뒤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새엄마의 집에서 나와 7년간 왕래가 없던 친엄마와 함께 살게 됐다는 조카들. 사춘기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몹시도 혼란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생은 뭐 3학년, 4학년 이혼하시고 쭉 안 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쯤 그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동생이 그래서 마음에 뭐 준비가 안 됐는지 다가가지는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둘째 미소는 거듭 바뀌는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집을 나갔어요. 김터에 들어가서 생활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도와준 게 작은 엄마였거든요. 조카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카 우리가 데리고 올까? 아, 저는 당연히 좋죠. 조카를 데리고 온다는데 정말 고맙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쉼터에서 머무르던 고등학생 조카를 데려와 자신이 돌보겠다는 아내의 말이 마냥 고마웠다는 수철 씨. 미소도 작은 엄마와 살며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20년도 6월 30일경인가 집을 나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아 그러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못 있겠다 집에.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했다는 미소. 이유를 묻는 삼촌 수철 씨에게 조카가 들려준 얘긴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엄마하고 아저씨하고 날 건드렸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옷을 벗겼단 말이야. 니를 강간했단 말이야. 같이 살면다고 사는 사람이 그 짓을 했다는 게 아 진짜 막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숙모와 조카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소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018년도 12월 달이었는데 작은 엄마께서 연락이 오셔서 내려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놀러 오셨는데 청소년 쉼터에 있을 무렵 느닷없이 미소를 찾아왔다는 숙모 김 씨. 그런데 그녀는 삼촌의 지인이었던 정 씨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미소. 하지만 얼떨결에 두 사람과 함께 하게 된 그 자리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촌 친구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이제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편하게 됐는데 이제 밥 먹고 나서 노래방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아저씨를 만지게 강제로 뭐 막 강제로 이렇게 해서 작은 엄마한테 눈치로 이제 하기 싫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아저씨는 계속 이제 누르시고 강제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모텔을 가자는 거예요. 가기 싫다. 노래방에서 그런 상황을 겪었으니까 절대 가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정 씨와 내연 관계였던 숙모 김 씨.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조카가 내연남에게
성폭행 당하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다는 그녀는 그 뒤로도 정 씨와 만날 때면 미소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 찬스라는 거예요. 이제 너를 끌고 가야 이제 삼촌도 의심도 안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래서 맨날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바람 빚을 때마다. 학교에는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론 숙모와 내연남의 여행에 동행했던 미소. 미소를 돌본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불륜을 즐긴 두 사람은 또 다른 지인을 끌어들여 미소를 성폭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작은 음악에서 친구 한 명이 좋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짝질하면서 그때 거기가 복층이었는데 2층으로 저를 끌고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멍하니 서 있었는데 아저씨도 저한테 오라고 하면서 제 위로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했었어요. 대구로 데려가서 다시 또 그때 데려갔었고 작은 엄마가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엄마 진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시간 뒤에 보자라고 하신 거였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숙모의 내연남과 지인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소. 그때 당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결국 2020년 7월 집을 나오고 나서야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미소는 숙모와 내연남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저의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손목을 끌고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싫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였고 몸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싫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내연남 정 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난 관계하기 싫고 나를 만지는 것도 싫다고 하자 작은 엄마가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나 혼자만 할게라고 해서 자신의 간절한 SOS 신호에도 숙모 김 씨가 이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숙모가 미소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 그때부터 죄는 다 썼어요. 가끔도 내용이 심한 부분이 있네. 어떤 숙모가 조카가 성폭행 당하는 광경을 보고만 있겠느냐는 수사기관. 하지만 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미소의 주장입니다. 숙모와 내연남은 미소와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숙모를 원망하는 미소의 문자에 그녀는 왜 거듭 사과를 했던 걸까요? 엇갈리는 두 주장 중 하나는 분명 거짓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또 한 사람, 바로 숙모 김 씨입니다. 흔쾌히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한 그녀는 미소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가 싫어서 만나왔겠죠, 쉼터에서. 지가 놀고 싶고 숨고 싶으니까 왔겠죠. 와서 놀았어요, 노래방 갔어요. 네, 모텔 갔어요. 뭐 쉼터 시간이 뭐 몇 시부터 문을 닫는데 그 시간 지나서 가야 된대요. 이렇게 돼서 간 거고 제가 뭐 미친 여자도 아니고 걔를 뭐 강제로 뽑혀가지고 뭐 저 정신병자 아니거든요. 내연남과 셋이 모텔에 간 것은 쉼터의 통금 시간 때문으로 성범죄는 없었고 그 뒤 내연남의 지인이 함께한 여행에서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가 먼저 작은 거 놀러 안 가요? 답답해요. 만약에 지가 강간을 해서 손을 쥐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오는 길에 모텔이요. 그러니까 저는 지 연인 사이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그 본인 있어서 본인 차이 있어야죠. 그럼 통장 오세요. 저 차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서 제가 뭐 떠밀었어요. 모텔 들어가라고. 그 상황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왜요? 유성 원장의 조카가 40대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본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안 말린 건 맞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차에서 기다려, 차에서 기다려 말다. 뭐 지가 차 있었으면 차에서 기다렸겠죠. 그렇다면 그녀는 왜 미소에게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문자를 보냈던 걸까? 문자에 보면 하기 싫다고 했는데 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이제 사과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응, 제가 무슨 미안하다 했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얘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나갔어. 그러면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얘가 그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들었나 집에 와라 일단 집에 와자 이거였어요. 가출 상태였던 미소를 달래기 위해 한 얘기였을 뿐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김씨. 그녀는 미소의 거짓말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가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버렸잖아요. 나가니까 돈이고 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떡해요. 삼촌한테 이렇게 거짓말 해서라도 삼촌 돈을 받아야지.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편을 들어 돈을 받을 속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촌 수철 씨의 말은 다릅니다. 형이 사고로 숨진 뒤 돈 문제를 일으킨 건 오히려 미소의 숙모 김 씨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3천만 원 입금됐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무슨 돈이냐. 아주버님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애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 안 친다. 그 돈으로 오빠 뭐 대학교도 보내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죠. 실제로 김 씨가 지급받은 미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생활비를 아내가 관리해온 상황에서 수철 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돈은 이미 김 씨의 계좌로 옮겨지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뒤였다고 합니다. 이거 돈 안 밝히면 나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겠다고. 통장 내역서 빨리 떼오라고. 죽어도 안 떼온대요. 제가 처음에 보험금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혼소송 그다음에 상간남 이자 청구 했었는데 이제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소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삼촌 부부의 계좌로 들어가게 된 걸까? 동사무소 가서 서류 몇 장을 뗀대요. 떼야 된대.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임장이냐. 그러니까 이런 보험금 같은 거는 이제 애들이 그때 당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 친권 친모라는 이유 그걸 사인해야지만이 보험을 사서 돈이 나온대. 그래서 일단 그 돈을 일단 미성년자고 하기 때문에 위임장이란 게 뭐 삼촌한테 맡겨놨다가 알고 애한테 크면 주기로 했다. 줄 거다. 오토바이 사고니까 돈을 못 받을 거라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사인해달라고 한 게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혹시 나와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오면 그 뭐 신랑이랑 이름 통장 하나 개설해서 애들한테 쓰겠다고. 조카를 돌본다는 핑계로 김 씨가 챙긴 건 미소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냥 받는 쪽도 다 그냥 통장하고 카드 다 빼주셔서 그냥 자기 작은 엄마가 쓰실 거 쓰시고 옷이랑 뭐 속옷 이런 거 다 자기 작은 엄마가 쓰신 거 물려주시고 그랬었거든. 엄청도 거의 없어요. 딱 버스비만. 그래서 교통카드에 돈 채워주면 그걸로 몰래 그냥 편의점에서 친구랑 사먹는 거 같아요. 미소 앞으로 매달 나오던 50만 원가량의 기초생활 수급비와 8천만 원이 넘는 미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숙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은 모두 어디에 쓰였을까? 그건 어디로 갔냐고요? 본인 돈 안 벌어 와가지고 생활에 한 달 카드 가고 대출하고 나가는 것도 있고 본인 통장 다 받았고 지도 이거는 우리가 야당한테 빌린 거다. 나중에 갚자. 알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돈 다 보내주고 등록비. 교복 사주고 다 했어요. 제가 부모님으로 다 했어요. 미소 뒷바라지를 하며 생활비로 그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깔린 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맞춰 뭐가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상이 아니에요. 살림이 빠듯한 데다 예민한 성격의 미소를 돌보느라 너무도 힘들었다는 김 씨. 하지만 오랫동안 미소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집 앞에 얼썩 좋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한번 학교에서 열이 풀 끓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말하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이런 걸 안 하기로 자꾸 엄마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결국 정규 수업 끝날 때까지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 되게 성실했어요. 지가 우리 애들 몸 먹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가 엄마예요. 아무튼 이럴 정도로 제가 애를 다 봤어요. 그래서 정상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숙모와의 약속을 지키고 어린 사촌 동생까지 살뜰히 챙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소는 왜 숙모와 내연남에게 고통받으면서도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작은 아무도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다, 너를 키우고 싶지 않다 하니까 저도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누구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어른들은 제 말 안 믿어줄 것 같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엄마 말고는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의지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한테 말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새엄마와 헤어진 아이는 친엄마의 곁에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고2 때인가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애가 혼자 있고 애들하고 못 어울린다 하는 그것 때문에 연락이 왔었어요. 애가 그냥 그 점심때 운동장에 가서 혼자 울고 있다, 뭐 애들하고 밥을 못 먹는다 해서 도시락 싸줬거든요. 혼자 뭐 상담실인가? 어디 가서 먹게 해주겠다고 해서. 옷에 뭐 낙서를 한다든지, 그냥 제 책상에다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냥 매일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이제 학교 자체가 싫어지니까 학교 때문에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끝인 줄 알고, 그 일이 이제 없을 줄 알고 갔었는데,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는 미소. 늘 혼자이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미소에게 숙모 김 씨는 끔찍한 가해자이자 유일한 보호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김 씨 역시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나 우울증 정말 심했어요. 자기한테 관심 안 가주면 배가 아프다, 뭐 어떻게 이상한 행동하고 그만큼 집에서 다 두 손도 다 드네요. 나는 그래도 제 아빠 돌아가시면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는 김 씨와 내연남의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의 판단에 숙모와 미소의 특수한 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듯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봐야 돼요. 그 상황을, 그 뒷배경을. 그냥 단순히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침대에서의 상황만 보지 말고 유일하게 얘를 찾아오고 얘한테 관심을 보인 대상자가 작은 엄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피해자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서히 이 피해자를 불러내서 데리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로 저는 보고 있어요. 못 움직이게 머리를 잡아 누르고 손을 잡고 있었고 옷을 벗고 오라고 화를 내서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다고 하면 분위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말을 했다. 이런 진술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항할 수 없었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들겨 맞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동의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니거든요.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CCTV가 없거나 뭐 녹음이 없거나 뭐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진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버리면 성폭력 범죄는 사실 기소되기 어렵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죠. 사실 미소가 남긴 증거는 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그녀의 진술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 무고를 하려고 생각했다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숙모가 가담해서 시켰다라고 많이 주장을 할 텐데 그 뒤에 부분은 숙모가 말렸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잘 드러나거든요. 핵심적인 내용들, 내가 노래방에 가서 어떤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위에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 세 사람 간의 뭐 위치 변화라던가 아니면 성적 접촉의 양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때 이런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미소는 긴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게 뭘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버티고 이거라도 안 되면
그냥 의미가 없어져. 이거 하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건 너무 창피하시니까.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고팠지만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던 미소. 어느새 스스로 어른이 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이 싸움이 끝난 뒤 미소가 마주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이 길의 끝에서 만날 그곳은 아이가, 약자가,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유난히 따뜻해서 어쩐지 불길했다는 지난 9일. 수십 년간 화재 현장을 누빈 임진수 현장 지휘대장은 출근할 때부터 석연찮은 예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날 날씨가 전날보다 많이 풀렸어요. 느낌이. 아, 그래서 왠지 모르게 뭐 논두렁도 태우고 밭두렁도 이제 사람들이 시골에서 태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베테랑 소방관의 초기였을까?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됩니다. 세종시 금강 주변, 바싹 말라버린 갈대숲에 불이 난 겁니다. 금강변 갈대밭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될 쯤에 강 건너편에서 또 이렇게 화재가 난 게 보였어요. 화재 진압을 하기 무섭게 강 건너 맞은편 갈대밭에 또다시 시뻘건 불길이 포착됩니다. 단 15분 만에 2차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화를 완전히 했을 때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죠. 저 원수산 MTB 그쪽에서 비발을 해라. 아, 그런데 그 시간이 2차, 3차가 봤더니 20분 다 안쪽이었어요.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2차 화재 현장에서 3km 남짓 떨어진 산에 화마가 덮친 겁니다. 마른 낙엽이 쌓여있는 겨울산에 난 화재. 초기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하루 사이 잇따라 벌어진 수상한 화재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월 9일 이전에 저기 두 건이 더 화재가 있었거든요. 1월 30일하고 2월 5일. 근데 이것이 다 화재가 났던 그 지점 다 근처여서.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열흘 전부터 주말이면 첫 번째 불이 난 갈대밭 주변에서 어김없이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2주 동안 3일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총 5건의 화재 사건. 혹시 누군가의 부주의로 벌어진 실수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 담배불 던져가지고 붙을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연속적으로 세 번 나다 보니 저희는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지르지 않으면 이렇게 날 수가 없다. 연쇄 방하다. 인적이 뜸한 심야 시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장소를 옮겨다니며 불이 난 점을 볼 때 연쇄 방화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강 아래쪽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향하는 순서 역시 범인의 동선과 의도를 말해주지만 연기처럼 사라진 방화범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의 정체에 시민들의 불안도 점점 더 크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죠.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 무섭죠. 근처에 산이 생각보다 많은데 언제 큰 불로 번질지도 모르는 거고 어디가 타깃이 되는지 목적이 뭔지도 모르면 더 불안하죠. 사실 세종 시민들이 올해 벌어진 5건의 연쇄 화재를 두려워하는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금강변 화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한 생각이 엄습했습니다. 작년하고 시기랑 그리고 이제 금강변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불안했죠, 저희는. 금강 수변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그때도 금강 주변을 중심으로 연쇄 방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3일간 8차례에 걸쳐 금강 갈대밭 주변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던 그때. 그 현장엔 우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거 택배로 안 해놓고? 응? 저거? 저기 추가로 불난 것 같아요. 저희 불 떠났어요.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듯 한 곳에 불길을 잡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불길이 피어오르는 상황에 인근 소방센터의 대원들은 모두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곳곳에는 경찰까지 여럿 배치돼 있었던 상황. SBS 궁금한 이야기와 취재팀인데 혹시 아직 뭐 용의자나 그런 사람은 하지만 경찰의 검문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은 계속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무척이나 대담해 보이는 범인.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희 사이에서 소문으로는 학생이라는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공무원생이라고 조금 확정이 지어지더라고요. 주민들 사이에선 이 연쇄 방화가 고등학생의 불장난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모락모락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범죄 심리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말에 이것이 발생이 됐다. 직장을 가진 남성이고 혼자 살고 자식이 없는 상황. 좀 조용해지면. 그래서 이제 갈 데 다 없어지면 안 하다가 내년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며 직장을 가진 독신의 성인 남성으로 보인다는 방화범.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어떤 단서도 없어 끝내 미제로 남았던 세종 연쇄 화재 사건이 1년 만에 같은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어쩌면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도 모를 범인. 그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 9일 첫 번째 화재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을 본 목격자가 있었던 겁니다. 화재 난 지점에서 한 200m 뒤쪽에서 조깅하고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목격하고 나서 아 불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이제 제가 오니까 출발을 하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불구경을 하다가 민수 씨가 다가가자 갈대밭을 벗어났다는 남자. 그를 눈여겨본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 못 돌아오는 곳인가요? 네, 오토바이는 원래 못 돌아옵니다. 네, 자전거랑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뒤 곧장 오토바이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민수 씨. 그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이동 경로와 혐의점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종 금강변과 공원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가 잡힌 30대 남성이 현직 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종시 연쇄 화재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10일 세종시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30대 남성 김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놀랍게도 현직 교사인 김 씨가 야심한 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지역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벌어진 5건의 방화 사건과 지난해 벌어진 8건의 방화 사건 모두 김 씨의 소행일까요? 연기 속에 가려진 그의 정체를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현직 중학교 교사는 왜 연쇄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된 걸까? 2년 전 다른 지역에서 세종시로 부임해왔다는 김 씨.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또 전달받고 다른 사람은 없어서 그게 방학 중이기 때문에. 지금 출근을 안 하시고요? 그렇죠. 지금 출근을 안 하시죠. 방학이라 학교엔 출근하지 않았다는 김 씨. 학교 관계자는 그가 연쇄 방화 용의자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참 충격이고요. 어쨌든 본인의 직무는 일단 성적이 수행한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타로 뭐 특별히 민원이 오거나 좀 갈등이 있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학생들에겐 따뜻한 선생님이었고 선생님들에겐 성실한 동료였다는 겁니다. 김 씨의 대학 동기들 역시 그를 유쾌하고 평범한 친구로 기억합니다. 활발해요. 성실하고 참 착했어요. 그냥 대화하면 되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종종 했기 때문에 술자리 이런 데서도 좀 빠지지 않는 친구였고 재밌는 친구였는데. 그렇다면 더욱 궁금합니다. 낮에는 교단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의 얼굴을 했던 그는 왜 밤이 되면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는 방화범으로 돌변했던 걸까. 우리는 김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이시죠? 저희가 궁금한이라도 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 특검에 있어가지고. 올해 난 방안을 다 유정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일어날 때 연세 방안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정말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럼 올해 났던 다섯 건은 본인이 한 거예요? 아, 그만하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8건의 연쇄 방화는 확실히 자신이 저지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김 씨.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일부러 그렇게 화제를 내신 거예요? 선생님. 본인이 방화한 건 맞아요? 거기가 다 밝혔습니다, 경찰에는. 인정을 하셨다면서요, 다섯 건의 방화를. 잘못된 겁니다. 시간에 오토바이 타고 거기는 왜 가신 거예요? 어떤 시제도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다섯 건의 화재 사건도 방화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을 내신 거예요? 이번 연쇄 방화 용의자시잖아요. 제가 방금 같은 시간에 왜 뺏어대요? 제 시간 엄청 없는데. 방금 같은 왜 시간에? 왜 방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변호사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저는 괴롭히지 마세요. 이내 김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선생님, 본인이 불 낸 거 아니에요? 작년 불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에도 끝끝내 침묵을 지킨 채 집으로 향한 김 씨. 지금 그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 올해 거는 본인이 시인했고 또 CCTV 상도 본인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본인은 과실이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입건 상태로 수사 중이죠. 작년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고 올해도 지금 주권이 터진 상태에서 공간성이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올해 벌어진 다섯 건의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을 뿐 방화가 아니며 지난해 여덟 건의 연쇄 방화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정말일까? 제가 볼 땐 동일인으로 추정이 돼요. 통상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도 이게 이제 연쇄 방화범에 있어서 심리적인 냉각기라고 하는데 사실 5월, 6월 달 돼가지고 숲이 우거진다든가 하면 불을 놓기가 어려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강변이라든가 또는 산이라든가 이런데 풀들이 말라 있기 때문에 불을 내게 되면 쉽게 이제 불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동일인임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1년 동안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오기를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와 올해 벌어진 연쇄 방화 사건이 무척 닮아있다는 겁니다. 강 아래쪽에서 시작해 위로 이동하는 범인의 동선과 사건 발생 지역, 이동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 발생 간격. 사건이 대부분 주말에 발생한 점이 말하는 건 몹시 선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 타는 모습을 본인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불을 보고 어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만족감, 우월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는 그 바로 현재의 직업이라든가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그 본인의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사건 현장에서 김 씨를 목격했던 민수 씨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화재 목격자였다고 하면은 신고를 했을 텐데 이제 불이 난 걸 보고 이제 출발하는 거 보고 아 저분이 방화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소방대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바로 그때 타오르는 불을 보며 김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전문가는 그의 마지막 범행에 드러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을 끄기 어려운 산속까지 들어가서 방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방화가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방화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의지로 방화를 그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결국 범죄 방화를 하는 수법이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에게 형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중하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 사람의 방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2023년에 우리는 이런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방화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자신의 흔적을 지웠을 거라 믿고 있을 방화범. 하지만 범인은 현장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범행 수법 그 자체입니다. 오랜 시간 연기 속에 가려진 범인의 얼굴도 곧 선명히 드러날 겁니다. 요즘 중고거래 어플 안에선 많은 게 가능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물론 친구를 사귀거나 심지어 고양이 관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글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내용 하나가 있었다는 진모 씨. 물건명이 올라오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시계 제목이 올라오는데 그게 아니라 악덕업. 주인 것처럼 회사 제목이 올라와 있었어요. 음식 재활용하고 있고 폭행. 나쁜 것들만 그냥 쭉 있어요. 지역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의 불법과 횡포에 관한 폭로글이 올라온 겁니다. 한 사람을 반불구로 만든 횟집 사장 면상입니다. 음식을 재사용하고 폭행했다며 사장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쓴이. 그런데 아침에 뭐 한 7시에 알림 한번 뜨고 11시에 한번 뜨고 뭐 불규칙적으로 20, 30건 정도의 글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수없이 계속 올리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이러지? 라는 것 때문에 궁금증이 있어서 인터넷에 다 찾아봤어요. 글쓴이가 올린 글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뉴스에 댓글창까지 도배를 하다시피 점령한 글. 같은 글이 여기저기 옮겨질 때마다 해당 횟집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2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다 진짜다 막 이런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 있었던 일인가? 뭐 이 생각 들어가지고.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다른 뭐가 어디가 있어서 되게 궁금해서. 벌써 수년째랍니다. 글만 봐서는 무고한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악덕 사장. 그녀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김 씨 부부. 우리가 찾아온 이유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그녀는 한숨부터 내쉽니다. 아니 거기 뭐 재탕하신다면서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장난전화로 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요즘은 가게 앞에서 핸드폰 검색을 해요. 요즘은 손님들이 그러고 검색하고 막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폭행 뜨죠. 그렇게 뜨니까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우리 일일이 다 하겠느냐. 한마디 답변하는데 우리는 열 가지의 스트레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음식 재사용도 폭행도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글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가게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오직하면 지금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만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장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된 건 영업 손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7, 8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우리가 모아놓은 것만 그 정도가 되는데 여기 뭐 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까지 올리고 중대 살인범도 지금 요새 보도에 얼굴을 올리니 안 올리니 뭐 마스크를 쓰니 이러는 한국에 우리 애들 학교 직장 하라는 거야 이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한지. 김 사장의 얼굴을 공개하고 자녀의 신상까지 탈탈 털었다는 글쓴이. 섬뜩한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협박 문자가 오고 전화를 하고 욕하고 새벽에도 섬뜩하고 잠을 못 잤죠. 너무 무섭고. 뭐 밤길 조심해라 뭐 그냥 두지 않겠다 뭐
우리 집사람이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그 정신 신경안전제 지금 먹고 있죠. 불안 때문에 4년간 시달렸으니까 그게. 가족의 집과 일터를 알고 수시로 협박을 일삼으며 끝없이 비방글을 올리는 인물은 대체 누구인 걸까? 그런데 그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프론트 직원을 구하려고 광고를 냈는데 뭐 면접을 보겠다고 이제 어떤 남자가 찾아오게 된 계기예요.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들의 악연은 5년 전 김 씨 부부가 횟집과 함께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부가 낸 직원 구인 공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아왔다는 최 씨. 그런데 면접이 끝난 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만 원을 저희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는데 지인한테 2만 원을 빌려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2만 원을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만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한다고 저한테 눈 병신이라고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저를 눈을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통비를 챙겨줬지만 2만 원이 아닌 만 원을 줬다는 이유로 김 사장을 때리고 달아났다는 최 씨.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가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이놈한테 전화를 왔어요. 경비하게 처벌받게 용서를 좀 해달라고 하길래 나는 그때 당시에는 뭐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 남의 그 엄마 같은 사람을 갖다가 안경 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나중에 처벌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그 뒤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횟집 사장 부부에 대한 비방을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는 최 씨. 판사님이 왜 자꾸 글을 올리느냐고 이제 그만할 생각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올리겠다는데 판사님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재판장에서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너무 많이 깜짝 놀랐지. 그러면서 막 웃고 그 재판장에서 자기 혼자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해야 글을 멈출 수 있을까? 한 번은 최 씨가 김 씨 부부의 지인을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해왔습니다. 제 키포인트 두 가지를 전달할게. 첫 번째 보상해라. 보상이 싫다면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보상해라. 보상이 싫다면 두 번째 매스컴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 사과해라. 최소가 1,000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폭행죄로 내가 전생에 있어서 벌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협박죄로 있어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어요. 대법원에. 내 생돈 200만 원 나갔어요. 내 생돈 200만 원. 나머지 800만 원은 뭐죠? 그냥 내가 그 폭행 당하고 나서 1년 동안을 제일 심하게 고생을 했으니까. 웬만해선 그를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 3년간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벌써 1,0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낸 최 씨. 하지만 제작진의 취재가 한창이었던 2주 전까지도 그는 여전히 횟집 사장에 대한 비방글을 적어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끈질긴 괴롭힘. 그 이유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던 최 씨. 혹시 남자의 목적은 돈인 걸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의 오연두 PD라고 합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아, 혹시 그 좀 만나서 이해할 수 있나요? 아, 저기 일단 만나서 저기 이거를 반복을 하실 용기가 있으세요? 네네. 아, 근데 제가 올린 이 댓글 내용이 인터넷에서 유명하게 와서. 네,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뭐 알만한 사람 되게 유명해요, 제가. 둘은 자신의 유명세를 자랑하며 인터뷰에 응한 최 씨. 네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았다는 그는 너무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제보 다 했었어요. SBS, KBS, MBC, YTN, JTBC 그냥 할 수 있는 다 했었어요. 다 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최 씨가 기억하는 문제의 그날은 김 씨 부부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면접을 끝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갑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고 한 건데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왜 택시 타고 가려나 그런 거 화가 나는 거죠. 보니까 눈이 하얗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사장님 눈이나 신경 쓰세요. 보기 안 좋다고 하니까
눈이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막 돌을 막 드는 거, 땅돌을 때리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팔인지 이거 어깨인지 약간 좀 내가 좀 친 것 같아. 방어하다가 돌로 찍으려니까 무기 아니에요, 흉기. 먼저 돌을 들고 위협을 해 자신은 방어를 한 것이며 도리어 가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폭행한 적이 없다란 말씀이세요? 그럼요. 막으려고 하던 과정에서 친 건데 그게 어떻게 폭행입니까? 총 4명이잖아요. 4명이 합세해서 저를 넘어뜨리고 길에서 이렇게 내가 계속 맞은 거란 말이에요. 집단 폭행 내가 외쳤던 기억이 나요. 한편 이런 최 씨의 주장이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는 김 씨 부부. 여기서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맞았고 우리 아들 쫓아가서 여기서 한번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애가 밑에 깔리고 내가 위에서 우리 애를 때리니까 여기서 이제 목수하고 정중하고 쫓아가가지고 그 애를 뜯어낸 거죠. 상대적인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말리고 우리가 자기를 집단 폭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수사기관 역시 최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순찰차 블랙박스에 집단 폭행의 장면이 아닌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억울할 게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최 씨. 무혐의 딱 나오는 순간 아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진실의 문은 내가 열어제낀다는 생각으로 계속 올린 거죠. 오늘도 올리셨던데? 오늘도 올렸죠. 오늘도 올려가지고 베스트 리플. 그날그날 새로운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끈질기고 집요한 온라인 비방글 테러를 말릴 방법은 정말 없을까? 그럼 지금이라도 어쨌든 천만 원이라도 주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면은 그만둘 용의는 있다. 지금요? 네. 지금도 생각이 달라졌죠. 이제는 어떤 감정이 좀 골이 좀 더 깊어졌는지 지금은 두 번째 것만 미워하죠 저한테는. 공개사과. 왜냐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게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 사장님의 사진까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됐어요 저는. 저에게 스크래치를 냈기 때문에 저는 뭐 똑같이는 못 내더라도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올렸어야 됐다. 끝끝내 자신의 주장만이 진실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김 씨 부부의 민낯을 밝히겠다는 최 씨. 우린 취재 도중 남자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좀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좀 돈을 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죄에 들었는데 여기 밖에 서서 이렇게 엉덩이 빼고 항상 그렇게 줘요. 그래서 참 사람 희한하다. 음료수를 이제 뭐 한 네 개 듣다가 하나 들렸어. 그럼 들어서 따져. 서비스니까 이게 법으로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넣든 두 대 두 개 넣든 이건 상관없는데 좀 와서 따지는 그런 성격이더라고. 사소한 문제에도 사과와 정정을 요구해 기어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남자.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최 씨의 가족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씨 일 때문에 지금 그 인터넷에 혹시 글 올리시는 거 혹시 아버님 아세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건 최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아들 때문에 누구보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최 씨의 가족. 어떻게 해도 말 안 들어. 자기 목숨을 다해서 꽂히는 게 어떻게 된지 보고 가겠다는 그런 심리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벌금 700만 원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하지 마라. 욕도 하고 전화도 하지 말고 인연 끊자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약간 문제가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절 줬어요. 그 처방전을 왜 나에 줬냐 거기 또 꽂혀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무시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성격이야. 그동안 아들이 집요하게 공격해온 상대가 김 씨 부부만이 아니란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야. 정당에 그 어릴 때는 심하게 왕따를 당해갖고 중학교로 세 군데를 다니고 결국은 자퇴했어요. 정신과 약도 먹고 심리상담하는 게 있잖아요. 심리상담 치료 그것도 받고 그랬었대요. 어린 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최 씨.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정신과적인 병명으로 따지면 편집형 성격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거다라는 피해사고. 이분이 지금 이 현실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중학교 때 있었던 일도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만한 일을 당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건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 자존감이 완전히 깨지는 이런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방법을 택한 최 씨.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그가 지금 몹시도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벌금형을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 없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범행 동기도 사실은 비방의 목적이 강하죠. 거기다가 사진까지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본인이 폭행으로 고소당한 건 그 건에 대한 보복의 동기도 있어요. 즉 죄질이 나쁜 거죠. 이전에는 초범이었다라는 부분이 감경되는 사유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초범이 아니죠. 상습범이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동을 명확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가중 부분을 좀 더 중하게 규정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지난 11일 김 사장이 또다시 경찰서로 향합니다. 여전히 비방글을 올리고 있는 최 씨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사도 장사대로 워낙 피해가 크고 전화를 받고 이러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지쳤으니까 눈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기대도 할 수가 없고. 벌써 네 번째입니다. 법의 심판도 벌금의 무거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 씨를 과연 이번엔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비방글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이 저한테 더 이상 그걸 안 올린다고 했다. 네, 확실하게. 저는 확실히 약속할 자신 없고 확신 없지만 약속 아예 안 해요. 저는 끝까지 물고 뜯을 스타일이에요, 끝까지. 네. 그렇게 하면서 글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 일단 해결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다음 한 번 돌려주겠다는 어느 정도 돌려준 면이 있거든요. 3년간의 긴 보복이 끝났으니 글쓰기를 멈추겠다는 최 씨. 그의 기묘한 복수극은 정말 막을 내린 게 맞는 걸까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아마도 그것이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일 겁니다.